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하이라이 성을 좀 털어서 무기를 좀 구해왔고요. 지금 카카리코 마을에 와서 아이템을 좀 수집하고 카카리코 마을 서브 퀘스트를 좀 진행하려고 와 있습니다. 지금 세 마리밖에 없었는데 두 마리 넣어줬고요. 10마리.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땅에 돌아다니는 땅을 돌아다녀서 얻을 수 있는 사당은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서. 이제 사당 챌린지랑 뭐 그런 걸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 귀찮은 걸좀 줄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네요. 꼬꼬를 타고 페러세처럼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몇 마리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섯 마리. 네 마리 남았네요. 지붕에 있는 거, 여기 앞에 걸어 다니던 거 넣어놨고. 저 위에 넣어놨던 것도 넣어놨으니까. 옆에 하나 잡아서 넣었고요. 넌 뭐니? 밭채괭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한 마리 또 있습니다. 비가 오네. 페러셀 느낌으로 타고 다닐 수 있죠. 닭인데. 여기 그러면 두 마리 남은 것 같은데. 여기 밭에 당근들은 키우는 거라 그런지 회수가 안 돼요. 어? 치킨 어디 갔어? 물에 빠졌다고? 여기로 돌아가 있네요. 이게 무슨 논리야? 오른쪽에 저기 꼬꼬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좀 부장난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저기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것이라. 이 앞에 꼬꼬가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쯤이면 들어가도 되나? 하나가 더 남았기 때문에. 전부 다 치워버리고 나가죠. 목숨과도 소중한 뭐 어쩌고라고 하는데 어차피 간호니 깨어나면
의미가 없으니. 자, 이거 됐고요. 활 쏘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 거 메이비나 좀 하자. 메이 다이아몬드 500. 다이아몬드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야광석 10개면 700골드에요 골드가 아니죠. 루피전 아, 안 바꾸는 게 낫습니다. 50개 다 팔 뻔했네요. 하나는 남기고. 자, 두 번째 미니 챌린지 받았고요. 여기서 활을 써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나 쓰려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쌌던 것 같은데. 자이로가 잘 안 돼서. 됐죠? 두 개 했고요. 그나저나 방패 사고료로 바꿔버리고. 여기는 그냥 잡템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의 알은 살 필요가 없긴 한데 지금까지 뭐 아직 못 구하긴 했어요. 고고 당근도 여기서밖에 안 팔아서. 고블린과는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잡화점 말고 여관이고. 쟤는 뭐 필요 없고. 이 아저씨는 사진 보여주는 건데 굳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리 쾌를 해야 되겠네요. 냄비 뚜껑 없고. 시간은 일단 점심까지. 애기들이라 아침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숨바꼭질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코코나의 키친. 딱히 이걸려고 당근 산 건 아니었어요. 염소버터. 근데 여기도 남은 퀘스트가 사신수 다 얻어야 되나?
마이크가 아이템이 참 많죠. 농기벌의 꿀. 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하나는 끝났고, 꼬맹이랑 놀아주는 게 있는데, 품목점 온 김에 옷이나 사죠. 제가 제일 애용하던 은밀타이즈 은밀세트. 다음에 여기서밖에 안 파는 하이리안 옷 세트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 너무 나죠? 이 바지는 아마 낡은 바지구나. 다 샀고요. 여기 있다. 뭐가 쉽더라? 이건 뭐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 쉬워 보이는 요 위에 언덕에 올라가 보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어두워지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술래잡기인데 숨바꼭질급인데 이건. 꼬맹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지? 동생 못 봤니? 술래잡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잉어였다.
잉어죠. 조라 갑옷 쓰면 좀 더 빨라질 테니까. 탈출을 얼른 해야 돼서. 설마 꼬맹이가 이런데까지 가진 않았겠죠? 그냥 온 김에 사고 있습니다. 정말 귀찮아요, 하나씩 사야 돼서.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긴가? 뭐지? 밥 먹을 때가 돼서 돌아왔나 보네. 헐. 점심으로 돌려서 다시 하죠. 어디서 나타난 거야? 요 꼬맹이 녀석 어디 갔어? 또 여기서 뛰어놀고 있을 것 같은데. 숨바꼭질. 자, 이번에도 요 위에부터 탐색을 하겠습니다. 없네. 황혼의 공주였다면 늑대로 변해서 찾아갈 텐데. 여기 또 아니. 숨바꼭질이라서 요런데 찾고 있습니다. 설마 이 밖으로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겠죠.
요런데 활이 있었네. 도대체 어디에서 묻는 거야? 집으로 들어간 건 아니겠죠? 벌써 3시인데 보이지가 않네요. 뭐지? 최고의 난이도인 건가? 아니면은 정말 쉬운 건데 못 찾고 있는 건가?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인데 꼬맹이는 못 찾았습니다. 여기 있던 꼬맹이가 여기로 들어간 거니까 코로나 프리콘 어딨어? 어, 지금 뛰어오는 요 녀석 이쪽에서 오네요. 메인 챌린지 굳이 안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걸어버렸습니다. 꺼버려요 저거. 방해밖에 안 되는. 남의 집에서 불장난. 어? 붉은 날이었네요. 망할. 점심까지. 다시 또 해보죠. 아까 이쪽에서 왔거든요. 야! 어딨어? 꼬맹이가 이런데 올라가 있진 않겠죠? 어, 새알이 여기 있었네. 예,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카레모가 있었네. 네 주위에 숨어 있을 숨어 있으려나 했더니 없었고요. 어디 있는 거야? 첫 번째 숨바꼭질 시작했고요. 이번엔 여기 먼저 가볼까요? 설마 마을 밖에 나가겠냐 싶긴 한데 혹시라는 게 있으니 없었습니다. 2시라서 약간 걱정은 되네요. 이번에도 저녁 시간에 내려오는 방향을 좀 유치해야 되나. 제가 여기 계속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 한번 잡았었던 것 같아서 올라오는 거랑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네요.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설마 아까 똑같은 위치에 있진 않겠죠? 설마 없네요. 헐, 시간이 벌써 돌아갈 시간인가 봅니다. 냄비 뚜껑. 아, 그러고 보니까 붉은 달 떠서 아이템 리셋됐네요. 점심으로 다시 돌려서 어디서 뛰어오는지 못 보긴 했는데 요렇게 뛰어갔던 것 같아요. 이 앞쪽인 것 같은데. 어디 갔어? 벌써 밥 먹으러 갔나?
안 보이네요. 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 아, 연궁 됐고. 끝이구나. 그러면은 두 명 해결해줬고 세 명 해결해줬고 밤으로 갈게요. 꼬맹이가 한 번만 놀아주면 되는 거였다니. 마지막 민호는 이 안쪽에 사는 아가씨였던 것 같은데 이쪽 집인가? 아니네요. 이쪽은 아니었구나. 혼자 사는 아가씨가 있는데 아닌가? 이쪽 집인가요? 아닌 것 같네요. 반딧불 잡아와 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집인가 헷갈리네요. 여기 집 갔던 것 같은데 하는 집들이고 이 아저씨 뭐지? 여기 두 개 아니고 봐도 이 집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니지? 것 같은데 이쪽 집은 더더욱 아닐 텐데 애들 있는 집이라.
또 뒷집 다시 가보자. 아닌가 보네요. 근데 왜 반딧불이 살아있지? 그게 더 무서운데. 캐를 했으니까 그냥 메인으로 가도 되는 건가? 반딧불 보여주는 것도 캐였던 것 같은데. 오! 아! 아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메인 캐가 진행돼 버리네. 이쪽에 보조. 이 아저씨도 해줘야 되나? 일단 요거 끌게요. 반딧불 보고 있었다. 그래서 뿌리고 퀘스트를 끝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붉은 달 봤었기 때문에 요정이 또 요정이 나타나 있을 것 같거든요. 없네. 왜 없어? 이런 기분 나쁘라. 요, 안 열려 있어서 사진이 안 되나 보네요. 루피, 100루피 기부하죠. 처음으로 열리는 요정의 샘.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이건 보죠 뭐. 전 볼 때마다 저 주위가 이빨인 것 같아요. 무서워. 자, 이제 되네요. 됐고요. 그나저나 이가단 이벤트 진행해야 여기 사당이 열리는데 하나가 왜 안 되지? 아저씨까지 해줘야 되나?
그런 건 안 안 해도 되는데. 올라가 보죠. 이벤트가 없는 거 보니 다른 개가 남은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뒷집 반딧불 이거 같은데 됐다. 그쵸. 드디어 활성화됐네요. 저 아저씨를 안 해서 그런가. 세 마리만 뭐. 너무 조금 꺼내서 그런가? 다섯 마리쯤 풀어주죠. 와! 세 마리랑 이거랑 뭔 차이지? 그래, 불쌍하니까. 다 회수하고 메인으로 가죠. 열렸다. 드디어 사당캐가 열렸습니다. 자, 끔찍한 일이 하면서 비어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